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6시 50분쯤에 모든 방송을 마치고 네. 화장실 갔다가 7시부터 또 녹음 하나 해야 돼요. 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스피디하게. 아, 알겠습니다. 스피디 뭔지 알죠? 빠르게. 빠르게. 그 정도 영어는 네, 할수합니다. 부탁해요. 네. 네.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은 출발은 약하게 출발을 해서 네. 뒤에 끝까지 쭉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선거라고 하루 쉬었는데 아, 미국은 이제 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어제는 하락을 했는데 그제는 또 많이 올랐어요. 미국 장도 요즘 막 정신없어요. 네, 정신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오늘 출발은 사실 유가 하락이랑 이런 것들만 반영하면서 좀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네. 마이너스 17포인트에 출발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28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다가 끝내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0.01포인트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뭐 하락 안 한 거죠. 네. 그냥 보합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무려 1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2%나 상승을 하면서 623포인트. 수급을 보면 오늘 뭐 여전히 외국인은 팔고 있고 선거 전에 이제 기관이 엄청 사면서 개인이 하루 정도 팔았거든요. 네. 오늘 또 다시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이? 네, 개인이. 오늘 3,888억 원 순매수했고요. 네. 외국인은 5,68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그 차액 정도를 샀겠네요. 네네, 1,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네. 뭐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여전히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 떠받들어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2%나 올랐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을? 네. 코스닥은 외국인이 715억, 네. 기관이 133억,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850억 정도? 많이 산 거예요, 평소에 비해서? 아,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엄청 늘어나면서 네. 개인들이 뭐 2천억, 3천억 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 비해서는 많이 산 건 아닌데 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면서 시장이 좀 더 올라왔고요. 선거 다음 날 주가 또 내렸으면 또 뭐 시장은 실망했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오늘 장중에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뭐 이렇게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은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오늘 원 달러 환율이 11원 40전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228원 70전에 마감을 했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뭐 사실 주식만 보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보면 굳이 이럴 거 아닌데 어저께 달러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네. 왜냐하면 지표가 안 좋으면서 어제 미국 경제 지표 나온 게 다 엉망진창으로 나왔거든요. 네. 역대 뭐 최저치 막 이렇게 나오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고 채권 금리가 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엉망진창으로 나오니까 네. 그래도 믿을 건 미국밖에 없다는 심리.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서 달러가 올라가는 것과 안전자산이 좋아서 올라갈 거는 약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의 지표가 안 좋았는데 달러가 올라갔고 네.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미국이 좋다라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통화는 또 약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을 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수가 계속 우리만 나쁜 거 아니라 그럼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랐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 통화에 대해서 달러는 강했다. 네, 오늘. 신흥국의 통화는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지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침에 네. 뭐 하셨겠지만 이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8.7%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공황 이후로 뭐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 막 그러면서 헤드라인도 대문짝만하게. 네. 요즘 신문들을 방송들은 제목 달기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역대 최저 뭐 이런 거. 다들 문을 닫았으니 뭐가 어떤 숫자들 안 나오겠어요. 엄청 자극적으로 이제 기사를 쏟아내는데 3월에 네. 소매 판매가 예상치는 전월 대비 7.3% 감소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았고요. 8.7% 감소했고 자동차를 제외한 이제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4.5%. 산업생산 3월에 산업생산은 마이너스 5.4% 네. 전월 대비 예. 예상치는 4.2%였는데 이거보다도 더 안 좋았고요. 제조업 생산은 6.3% 마이너스. 4월에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78.2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8.2가 나왔어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35였는데 이건 뭔데 마이너스가 나와요? 제조업 지수라는 게? 저도 이건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안 나왔다. 4월에 네. 주택 예. 시장 지수도 30이 나왔습니다. 2월달에 3월달에는 72였는데 30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아 미국은 본격적인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도 이제 증시가 강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날 오늘이죠. 현지 시간으로 16일 날 네. 경제를 이제 다시 이제 가동시키겠다. 지금 다 셧다운 시켜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500 선물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그래서 지표는 이미 발표된 거고 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점들이 오늘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살 이제 경제 활동 시작하고 하면서도 특별하게 나빠지지 않건 않으면 일단 확진자는 줄고 있는데 확진자는 네. 줄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로 해서 사람이 많이 죽으나 예.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자신이 재선이 안 되나 같은 거거든요. 계속 셧다운을 해버릴 경우에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대선에 영향을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열었다가 다시 확진자 늘어날 수는 있지만 한번 이래 안 되나 저래 안 되나 똑같으니 한번 그렇죠. 해보자.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 야, 그거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배팅인데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랬다가 더 확진자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뭐 그런 그렇죠. 생각도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환율이 좀 튄 게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배당 송금 시즌인가요 혹시? 그렇죠. 보통 이제 4월은 작년에도 그랬고요. 아 4월부터 이제 배당 꽂히죠. 네. 12월 네. 말 결산법인의 배당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4월은 결정되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이맘때죠. 네. 계절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경제 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죠. 작년에도 그랬고요. 네. 네. 대개는 배당 받으면 돈 생기면 그걸로 한국 주식 좀 더 사면 되는데 송금을 하죠. 그렇지는 않나 봐요. 네. 어떤 뉴스가 좀 눈에 띄었습니까? 일단은 오늘 중요한 거는요. 뭐 지수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좀 살펴볼 만한 뉴스는요. 중국의 광둥성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농촌 주민의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0년부터 자동차 하향 특별 행동 실시. 이게 그래서 이제 보조금 주고 금융 대출. 자동차도 이제 뭐 대출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TV, 에어컨, 세탁기 등 8대 가전에 보조금 주겠다라고 하고요. 스마트폰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특별 데이터 요금제 이런 것도 마련을 하겠다. 여기다가 이제 농촌에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화장실 개혁. 이제 아직까지 중국은 이제 수식이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쪽 화장실 개혁, 교통망, 수조 전기, 그다음에 택배 같은 물류망들 개혁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평소에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하는군요, 이제. 그렇죠. 이 아무데나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돈이 사실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부채가 많아서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이런 쪽에 그리고 이제 광둥성 농촌 주민 같은 경우에 가처분 소득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가 이렇게 그냥 하나 봐요 따로 중국은 아직 그 양회 일정이 안 잡혔어요. 5월 정도에 할 것이다. 원래 이제 3월 둘째 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3월 말에 할 거다 뭐 언제 할 거다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개학 소식도 없죠. 그렇죠. 이거 개학하지 않으면 괜찮아진 게 아닌데. 그렇겠죠. 실은. 괜찮아졌으면 개학하겠죠. 근데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양회는 5월 정도에 한다니까요. 아직 중앙정부의 지원책은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아쉬운 거 하나 있나요, 우리?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뒤에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래요? 최근에 바이오에 최근에 바이오 어땠어요? 바이오 굉장히 좋았죠. 셀트리온도 그랬고 삼성바이오도 그랬고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대형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진단키트 이런 거 했는데 삼성바이오가 CMO 뭐 계약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장중에 막 25% 그 큰 덩어리가 막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게 뭐 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얼핏 제가 공시로 보기에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혹시 코로나 치료제를 저 발주한 쪽에서 만들면 만들면 그쪽에서 생산하게 해주는 걸로 일단 우리가 찜 그거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못 만들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도
나쁜 소식은 아니니까. 뭐 그렇지. 뭐 개발하면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는 네. 잠시 후에 모실 손민정 애널리스트께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